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협치를 약속했습니다. 두 당의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 교섭단체 간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그동안의 갈등을 일단락시켰습니다. 이날 협약서에는 2021년도 도교육청 본예산예결위원장은 한국당 의원이, 그 이후 본예산예결위원장 선출은 그때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차질이 우려됐던 내년도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본예산 예결위 심사는 5일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.